중족골골절은 다섯 번째 중족골골절뿐만 아니라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경우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경우와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라고 해야 되나, 의학 지식도 많이 보편화되어 있고 또 예전처럼 기부수하고 누워만 지낼 수 있는 사회 경제적인 여건이 아니라 빨리 회복돼서 빨리 운동도 하고 빨리 직장 생활도 하고 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더 빨리빨리 그런 사회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보존적인 치료만 해라, 무조건 수술만 해라라고 의사가 결정해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만약에 제우 중족골골절 같은 경우에도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별도의 환자분들께 수술을 하는 게 맞는지 안 해도 되는지 어떤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별도의 교육용 설명용 동영상이 있어요. 한번 그거 보시고 아 나는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나의 지금의 직장 생활, 학교 생활, 사회 생활에 조금이라도 회복이 되고 빨리 하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회복되고 돌아가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분들, 그래서 수술적 치료를 선택하신 분들은 이걸 보시면 되고, 아 나는 수술하는 거 무서워, 수술하는 거 싫고 마취하는 것도 싫고 나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부술을 하더라도 그냥 보존적 수술 안 하고 치료할 거야 하는 분들은 이 동영상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아마 수술을 하는 것이 수술을 안 하는 것보다 몇대몇 정도로 환자한테 유리할 겁니다 라는 설명도 아마 할 텐데요. 그런 것들을 종합하셔서 환자분의 자기 선택권을 통해서 결정을, 수술 여부를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설명드리면 진단 및 위치네요. 되게 보면 저 발이죠. 이건 오른쪽 발이네요. 옆에서 본 그림을 보시면 다섯 번째 중족골은 다섯 번째 중족골은 여기서 부러지기도 하고요. 여기 대퇴골두인데 골두나 경부에서 부러지기도 하고 이렇게 간부에서 부러지기도 합니다. 여기 근위부에서 관절 외 골절이 있기도 하고 더 근위부에서 관절 내 골절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외상이나 사고에 의한 경우는 여기나 두부나 여기 근위부, 관절 내 골절이 많이 일어나고요. 축구 선수들이나 운동 선수들이 스트레스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뭐지? 스파이크, 야구 선수도 신발, 축구 선수도 신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오래 신고 돌아다니면 여기에 잘 부러져요. 스트레스로 피로 골절이죠. 피로 골절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는 겁니다. 제우 중족골 기저부 관절 내 골절이십니까? 즉 여기신가요? 제우 중족골 기저부 관절에 또는 간부 골절이십니까? 이 파란색 또는 녹색이신가요? 또는 제우 중족골 원이부 경부 두부 골절, 즉 검정색 여부위 골절입니까? 이거에 대한 답이죠. 우측, 좌측, 양측, 우측, 좌측, 양측. 요거에서 이제 진단을 내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수술을 한다는 설명을 들으시는 겁니다. 기타 다른 부위가 같이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같이 하시면 되고요. 급성 골절. 또는 여기는 급성 골절 때는 뼈 이식을 잘안 하는데 피로 골절, 스트레스 골절, 운동선수들, 만성 재골절 뭐 이런 경우에는 뼈 이식을 함께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빨간색이네요. 진단된 모든 골절을 수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수술하지 않는 부위도 있습니다. 특히 전이가 전혀 없거나 아주 미세하거나 그런 경우는 수술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즉, 손상된 부위 모두를 반드시 수술하는 거 아니고 또 부종이나 수포, 물집이지요. 그런 게 심한 거나 조절이 안 되는 지병이 있을 경우에는 수술이 연기가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술의 위치 및 과정 볼까요? 수술의 위치는 발가락이죠. 제5 중족골 골절의 관혈적 정맥 및 내구 정술입니다. 보시면
피부 절개는 제5중족골 주위로 장축의 피부 절개를 합니다. 보시면 짠 보시면 여기 이렇게 여기는 기저부 골절일 때 여기 절개를 하고요. 경부 골절일 때 여기를 절개하고 그리고 때로는 절개를 안 하고 비관혈적으로 전이가 조금 거의 없거나 그런 경우에는 피부 절개를 따로 안 하고 그냥 처심이나 나사못을 박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관혈적으로 어긋난 뼈를 수술할 때는 중족골 주위로 장축의 피부 절개를 해서 요만큼 정도 절개를 해서 하고 단순 또는 부분 전이 골절일 경우에는 절개를 안 하고 구멍 뻥 뚫어서 고정을 하기도 합니다. 절개 주위로 비복신경 말지와 외측 족저신경 말지가 주행을 합니다. 즉 비복신경이 다섯 번째 말고 바깥쪽 복수뼈죠. 이렇게 지나가고요. 외측 족저신경 여기가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 절개를 하면 요 주위는 약간 둔감이 남을 수가 있고 절개 부위 흉터와 절개 주위의 이상감각 및 감각 저하가 어느 정도 남는다는 말이 그 부분 그 말씀입니다. 절개된 골절 정복 및 내고정 이거는 정복 후에 금속 나사못 금속핀 철나라고 되어 있네요. 철사 또는 금속판 등으로 내고정술을 시행을 합니다. 보시면 여기 아래 그림 보시면 여기는 금속핀과 철사 팔자 모양의 철사로 수술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금속 나사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던 것에 피로골절, 스트레스골절, 운동선수들 운동도 또 계속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은 이런 금속 핀이나 철사 또는 금속 나사못보다 금속 판으로 수술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뼈이식이 필요한 경우도 조금 더 많습니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어쨌든 뼈는 맞추려고 하면 다 맞추는 게 좋고 특히 관절내 골절은 이렇게 관절내 골절은 이렇게 어긋나게 있으면 안 돼요. 관절을 잘 이쁘게 맞춰줘야 여기 보면 관절이 여기는 관절이 이렇게 어긋났는데 여기는 관절이 이렇게 잘 맞았잖아요. 이렇게 잘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외상성 관절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거고요. 즉 해부학적 정복과 기능 회복을 최우선으로 해서 수술을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경과 시에 뼈가 잘 붙습니다. 요 부분은 그러나 환자의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환자의 혈행 상태, 나이, 뭐 골다공증 여부, 기저 질환, 거기다가 술 담배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자꾸 한동안 걷지 말라는데 자꾸 딛는 경우 막 딛고 돌아다니시는 경우 그런 경우 영향을 미치고 정상적인 골격 과정을 거친다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경과 후에 금속을 빼면 됩니다. 금속을 뺄 때는 입원 안 하고 뽑는 경우도 있고 2박 3일 또는 3박 4일 보통 2박 3일 입원하시는데 2박 3일 입원하셔서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골다공증이 심하거나 함몰이 심하여 골 결손이 컸던 환자분들은 금속 제거술이 조금 더 늦춰지거나 아니면 자극이 되지 않는 금속 같은 경우에는 제거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4주간은 족부 외측으로는 체중 부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는 걸으시면 안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뒤꿈치로 걸으시라고 하거나 목발 짚고 걸으시라고 해요. 그리고 얼마나 튼튼하게 뼈가 튼튼한가 그 정도 튼튼하게 됐냐에 따라서 수술하고 한 4주 정도는 반기부스 또는 통기부스를 유지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수술 위치와 수술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